바비에다가 두리안 썰어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 두리안 가지? 이거 두리안 같은데요? 아, 밥에 두리안 같이 먹어요? 네. 한번 맛볼래요? 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콥입니다. 아, 요즘 태국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확진 자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정도였죠. 그때부터는 태국 전역에 지금 발효가 됐던 주류 판매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됐고, 식당, 미용실, 시장들도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태국 국가 비상사태는 지금 발효 중에 있지만은 그 좋은 소식들,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길거리 분위기를 좀 보러 좀 나갔다 오려고 해요. 노점상이나 이런 데 문 여는 데 있으면은 간식거리 좀 사오고요. 여기 집에서 그 시장까지는 태국의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썽테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방콕의 길거리 풍경 모습들, 또 분위기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 TV의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방콕 인근 드르변 시장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이 그 방콕의 교통수단인 송태우. 송태우라고 그 가까운 거리, 그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오토바이 택시 납장이라고 오토바이 택시는 경우와 이제 이렇게 차에 이제 트럭에 이렇게 좌석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는 송태우가 있습니다. 이 송태우는 보통 한 사람당 근거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타고 내릴 때 돈을 내는데 1인당 8바트 정도 하더라. 8바트시면 360원 정도, 거리에 관계없이 36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 뜻대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알아서 탔다고 타고 알아서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이따 여기 시장에 들려서 이제 갈 때 이 송태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그런 건지 도로변에 나오니까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가 있네요. 길거리에 음식도 많이 팔고. 선세차도 판매하죠. 자, 앞에 보이시는 건 이제 그린망고죠. 돼지고기 튀김이네요. 이거 닭튀김, 생선튀김. 네, 하나에 20바트인 것 같은데요. 하나에 20바트? 천원대 마스크는 많이 판매하네요, 길거리에. 도로변에는 길거리 시장. 그렇지. 여기 보니까 고수나물, 팍지도 있고, 쌍차이도 있고, 호박잎도 있네. 좀 채소를 있고요. 아, 여기는 이산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네요. 썸땀 판매하는 곳이네요. 썸땀 가격이 60바 정도 하네요. 60바. 이게 태국의 썸땀이라고 한국 김치 같은 거죠. 이산 지방의 음식. 그런데 이 썸땀 종류가 되게 많네. 그리고 이 썸땀 뿐만 아니라 썸땀에는 썸땀 타이, 그 다음에 게가 들어간 썸땀 뿌, 그 다음에 새우가 들어간 썸땀 뿡, 썸땀 타이라고 겉절이 같은 거예요. 종류별로 다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썸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썸 섞어서 땀 저렇게 빠져 절구통에. 그래서 빠는 걸 썸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섞어서. 주재료는 이제
한국 사람들 알고 있는 파파야, 이제 그 그린 파파야죠. 익지 않은 거. 그거를 각종 소스와 땅콩, 매운 고추를 넣어서 이제 빠서 만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가비에다가 두리안 썰어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요. 두리안까지? 이거 두리안 같은데요? 아, 밥에 두리안을 같이 먹어요? 그러네. 한번 맛볼래요? 아, 제가 두리안을 딱 좋아하진 않아서요. 뭐랄까, 좀, 그, 색다른 그런 음식들은 없고 다 평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밖에 안 파네요. 여기 두리안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깨가지고 낱개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200바트. 큰 거 한 덩어리에 중간 사이즈 세 덩어리인데 200바트. 200바트면 예, 8,000원이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 정도라는 예, 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돈 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예. 파파야 같아요. 이게 뭐냐, 옐로 파파야인가? 아, 코토나가 아니 말라꽈지 내가? 아, 쌈스밥. 아니 말라꽈를 가요. 말라꽈. 아, 말라꽈지 내가? 말라꽈. 아, 아니 쓰글래요. 쓰글래요? 네, 쓰. 아, 저거네요. 파파야. 말라꽈를 파파야 얘기라는데. 파파야가 맞아요. 파파야 익은 거 한에 30밭. 한 덩이 30밭입니다. 여기 이제 판매하는 것은 이제 태국 복권. 복권. 롯데리오인데 태국 복권이에요, 복권. 오늘 온 김에 복권을 사갈까? 네, 복권 사가지고 좀 당첨되면 좋죠. 이 쌈능잼만 이가? 쌈능잼. 평소에 찍어주신 번호라도. 시능잼라 시네가? 시능잼 바이디어가? 쌍바이가. 아, 능바이. 능바이 키니요? 능바이 팡니, 니니 팡니 쌍바이. 아, 러. 9능제. 9능제 거다, 9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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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능쌈 갑? 시능쌈. 시능쌈. 하삼수 미만이가? 하삼수 미만. 삼수. 네. 삼하제. 삼수 미만? 네, 삼하제, 삼하제. 오케이. 제가, 안에 그, 일단은 복권을 샀고 이게 당첨되면 약 1등 되면 600만 바트. 세금 아직 안 떼고 약 2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대략 2억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거죠. 당첨되면 좋겠다. 아, 제발. 자, 우리 여러분 제발 당첨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쏘겠습니다. 완전히 대박으로 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상당히 좀 평소보다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활기찬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그래요, 여기 무슨 그 제한 사람 예. 그 밖에 못 나오게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지난번에 송크란 때 촬영하러 갔던 시암이나 문핀이 갔을 때보다 오늘이 사람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활기차 보이고요. 예. 네, 맞아요. 비상사태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이거 평상 설마 예. 해제된 건 아니겠죠? 예, 평상시 그 평상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기다렸다 송태호 타고 가시죠. 예. 자, 우리 지금 송태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왔네요.
자, 뛰어가시죠. 이거 타고 갑시다. 빨리 앉아, 빨리, 빨리 앉아, 빨리. 여기는 잽싸게 앉지 않으면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위험해. 야, 평일과 똑같네. 사람은. 옛날에 치앙마이 성탄 때 그 느낌이에요. 똑같아요, 차도. 색깔도 그러게. 저 땜빵질한 거, 아래 덧붙여놓은 거, 저 아래 덧붙여놓은 거는 테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렇게 뛰어 앉으라고 한 건 아니겠죠?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멍이 나서 찢어져가지고 덧붙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자꾸 덧붙이다. 그 말이 자꾸 일본말 나와. 땜빵하다 뭐 그래. 일본말이 왜 나오지? 아. 자, 이제 출발하고 갑니다. 아, 지금 끝나고 도착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바로 3년 차죠. 네, 뚝뚝이. 오토바이 택시 오고 있고. 아, 뚝뚝이. 오토바이 택시 같이 가네요. 아, 그래, 여기도 그래 오토바이가 있어요. 네, 뚝뚝. 방콕에 있는 대중교통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대중교통 한 마리 다 지나가네. 하나는 납작 오토바이 택시, 하나는 똑똑 3륜차 택시, 하나는 또 그랩 오토바이 택시, 하나는 그랩 오토바이 택시, 하나는 일반 미터 택시. 아까 뒤에 송태우가 또 있었죠? 송태우, 우리는 송태우 타고 가고 있습니다.